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2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일단 중국 증시,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중국 증시는 0.29%, 그리고 니케이는 0.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14원 42지전을 기록을 하면서 1200원대를 공정하게 다져주고 있는 그런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뭐 한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지금 오늘 0.86% 상승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2.48%가 오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코스닥에서 지금 2.48% 올랐는데, 어디가 올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양매수가 5천원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투신이나 연기금이 중요하다 했죠. 외국인들이 샀던 매매 포지션을 보면 전체 617억 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코스닥 100,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수 관련해서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밑에 이제 IT 쪽에, 그리고 제약, 뭐 IT, 기타 서비스, 오락 문화, 쭉 이런 식으로 나열된다는 거는 뭐예요? 전반적으로, 매기세가 좀 붙었다. 한마디로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현재 외국인들은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하루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죠. 자, 그럼 기관은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베팅을 했고, 기관도 전반적인 매매를 좀 붙이는 순환 매장세를 연출시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자, 투신과 연기금이 오늘 매수세를 일으키면서 장을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투신과 연기금이 할수 있는 일이, 오늘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평소 때보다 매도세가 크지 않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0.2% 그리고 0.4%가 상승했지만, 이 부분이 지수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투신과 연기금이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주물락주물락 할수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매기세가 일정 부분 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은 개별주장이 연출됐는데, 개별주 안에서도 낙폭 과대가 심하게 나타났던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하루였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은 개별주 낙폭과대 저가 매수.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올랐던 것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제약바이오가 올랐느냐? 결국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발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붙었다. 자, 신라젠은 그럼 왜 빠졌으며? 신라젠은 압수수색 자체를 이겨내기가 힘들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선행매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같이 볼게요. 방향성 없는 글로벌 증시 하루하루 다르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일단 나스닥 그래 다우 일봉 보겠습니다. 다우가 어제 좀 빠졌어요. 0.4% 정도 빠지면서 지금 사실 이제 다우가 여기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서 내려오거든요. 얘들을 이제 파동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마찬가지로 다우도 27244.67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짜자자자자 보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27244.67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던 자리가 26259 아니지 저가가 25523.38 반등이 26587이거든요. 25, 261 261, 265. 결국에는 밑에 있는 자리까지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반등이 이렇게 일정 부분 형성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262, 여기 요 구간 자체가 지금 돌파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돌파가. 이렇게 만약에 파동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렇게 주가가 조금 놀더라도, 여기 안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올렸을 때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돌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어버리고, 돌파를 힘들게 했지만, 또다시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여기 이 26,200포인트 위로는 상당한 차익 매물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에 대한 실물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팩트에 기반한 뭔가가 변해줘야지만, 여길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도 안 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뚫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은 여기 하단에 있는 요 사이에 대한 작은 박스권이 좀더 형성될 수 있고, 오히려 하단을 좀더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방향성이 그만큼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미국 증시 자체가 여기서부터 후두두두두두둑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냥 지금 저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잠깐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이런 부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하방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자, 국내 증시 낙폭과대 상승으로 답하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 앞서서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개별주 낙폭과대 저가 매수였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오늘 낙폭과대가 상당히 심했고, 그에 따라서 상승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바닥 권역까지 한번 빠졌죠.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자, 요 자리를 했죠. 요 자리. 어땠어요? 돌파가 안 되고, 돌파됐고, 지지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지금 저항에 대한, 1947, 1950포인트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그 밑에 한번 자리 잡았던 자리가, 자, 요 자리죠. 그러니까 1910포인트가 여기서 한번 뽑아내면서 지지. 그러면 지금 1950포인트도 상당한 저항이고, 밑에 이 1910포인트도 지진데, 결국 미국 증시가 상방이 안 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방을 보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이 하방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좀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가 고가가 닫혀 있지만 저가도 한정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단에 일정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넘길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금리 인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환율에 대한 싸움,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을 상당 부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번외적이지만 오늘 잠깐 그 방송을 통해서 한경의 그 1시 50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게 뭐였습니까? 요 잠깐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자, 환율을 볼게요. 환율을. 환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환율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일본도 볼게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요 약 5년 동안 자동차 업종이 전성기를 구가를 했죠. 지금 환율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좁아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엔화 약세 기조를 이어갔지만 이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딱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국이 일본과의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수출주로서 역할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시장이 죽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다지고 다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흘러내렸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다시 한번 붙였는데 그래서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지금 오늘 이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앞에서 4%짜리 급락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수소차 관련주 대통령 효과로 강세. 오늘 뭐 넥소에 대해서 대통령 지정차로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수소차. 제가 얘기했던 게 일전에 수소차하고 전기차가 있다고 했죠. 근데 정부 정책이 지금 수소차에 들어가고 있고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전기차는 뭐랄까요? 이 종목이라는 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작이 되는 파동이 시작될 때를 태동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를 성장기랍니다. 성장기에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커지기 시작하죠. 산업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갈 때 이때는 뭐냐면 성숙기가 돼요. 성숙기. 산업이 고도화가 발생하는 시기라는 거죠. 확장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질적이 양적으로 넓혔다면 여기서는 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어때요? 스마트폰이 어느 순간에 갤럭시가 등장하면서 성장기를 맞이하죠. 쫙. 근데 지금은 거기서 성숙기입니다. 지금은 또다시 고사양화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의 쇠퇴기 이런 식으로 조정기를 거치고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성숙기를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요 정도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거든요. 하지만 수소차라는 것, 그리고 수소충전소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태동기를 거쳐가지고 성장기 초입에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 SDI에 대한 주가를 사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더 날아갈 것이다. 이걸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맞느냐? 물론 그것은 주식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답에 가까운 근사값은 지금은 수소차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는 상당히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도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적인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제 수소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자, 보세요. 중국 수소차, 전기차 뭐 이렇게만 치더라도 안에 우리가 뉴스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점점 수소차에 대해서 중국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이런 수소차에 대한 위치가 너무 좋다. 그냥 지금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올랐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 지금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주가가 하단에서 아직까지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코라든지 이런 한번 크게 급등하고 지금 다 쉬는 게 구간이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성창오토텍이 많이 올랐는데 자 이런 것도 그냥 죽는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자 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간에 보기보다는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보시면 좋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쉬어가는 일본 불매, 일본과의 적대관계 장기화. 자, 웃긴 게 우리가 참 차트 주식이라는 게 매일 정말 지금 불매운동에 대해서만 본다면 그럼 주가도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이제 우상향 그리면서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가라는 것이 이제 올라갔다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래 또 누군가는 또 차익 매물을 또 실현하고 그래 또 올라갔다 또 누군가 또 차익 매물 실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보면 뭐 모나미 신성통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오전에 조금 올랐다, 어제 올랐다고 오늘 또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모나미도 올라갔다 지금 조금 쉬어가는 이런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이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런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지지점을 한번 같이 잡아본다면 지금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일단 매직 가격이 지금 여기서부터 붙어가지고 올라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리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2400원대까지는 약 두 배 정도의 가격이 지금 베팅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지를 한번 받고 다음에 저항이 지금 움직임이 있죠. 이럴 때는 밑에서 한번 받아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시세가 팍 이런 식으로 밑으로 꺾이는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 2000원대 부근에서는 지지를 한번 받아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모나미 이런 것들도 보면 일단 고가 권역 여기서 근데 이익실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모나미는 지금 가격을 본다면 뭐 잡아본다면 뭐 요 정도 사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7200원 7250원대 자체가 여기서 이제 1차적인 이익실현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에 또다시 갇혀져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하단을 잡는다면 하단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죠. 한 6000원대까지 이런 박스권을 이루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한 번만 이렇게 돌파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불매운동 관련주도 쉽게 이렇게 죽을 그림은 아니다. 지금 불매운동 관련해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조금씩 쉬어가는 양상인데 불매운동도 뭐 순환매가 조금 붙어있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국산화 장비 소재 관련주도 조금 순환매가 붙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시장의 순환매 차원 저가 매수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그게 바로 일단 제약바이오였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천원 만에 10%가 올랐기 때문에 지수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올랐다 봐야 되고요. 알테오젠 이런 것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주가 자체가 고가가 뭐 5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보면 우리가 파동 계산 항상 했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빠진 거였는데 여기서 반등 요거는 반등이라 보기 어렵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빠졌던 것이 46,500원 밑에 자리 2450원이죠. 36,500원, 3400원 돼야 되는데 3400원, 36,500원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줘야 된다. 지금은 여기서 이제 억지로 한번 오늘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요 파동 자체가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조정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파동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져서 여기 반등 나왔다고 이 반등이 다 됐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여기 빠진 자리 얼마입니까? 저가 29,400원이잖아요. 그럼 이게 35,900원, 4만원이 나와줘야 되는데 39,500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약 여기 빠졌을 때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다면 우리가 아 여기서 반등 파동이 실행이 됐구나 하는데 여기까지 안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가지의 파동을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맞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셀트리온 해석해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지금 여기서부터 주가가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이 이 정도 나와줘야겠죠. 근데 반등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등 나오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맞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릴까요? 요게 9769 뭐 시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빠진 자리 오면 57498이죠. 그럼 823 728 728 823 자 보이시죠? 결국에는 여기서 빠졌던 게 여기까지 반 찍고 반등 여기까지 나오고 빠진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진 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빠졌는 거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요 자리가 74400 그 밑에가 37700 그러니까 51800원에서 64000원
그냥 최소 그래도 여기 여기 자리까지 여기 위에 있는 이 60선까지는 반등이 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 5만 이상 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조정에 대해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반등은 대신 5만원대 이상 정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 넣는다는 것은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반등을 조금씩 붙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이게 파동이 죽었다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조정파동, 보유자분들이 탈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신규 매수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게 아니고 보유자분들이 탈출할 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어제도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IT 종목군들, IT 장비주, IT 소재주,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소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또 영향을 미쳤죠. 결국에는 지금 IT 종목군들이 다 재평가되면서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늘 DNF 이것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번째 얘기한 지금 이게 바닥에서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서서히 지금 올라와요 시세를. 기관 애들 딱 붙잖아요 지금. 기관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결국엔 장비, 국산화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지금 기관에서 좀 찾고 있는 과정이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샘표. 샘표도 이틀 전에 했던데 이게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지금 다시 조금 올라왔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미중 무역 분쟁, 무역 협상 자체가 지금은 장기화 상당히 좀 루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중국에서도 관세 부과를 대두고에 관련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드라마틱한 뭐랄까 협상이 되면 물론 좋지만 그런 협상은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시나리오고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대두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뭐 샘표라 샘표식품도 있었고 사조회표도 있었는데 사조회표가 사조대림으로 넘어갔습니다. 피인수합병이 됐고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를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보길 바라겠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하고 요거는 이제 맘스터치라고 햄버거 브랜드인데요. 패스트푸드 브랜드인데 사람들이 이제 롯데가 일본 불매 관련이잖아요. 우리가 햄버거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롯데, 뭐 버거킹, 맥도날드 뭐 이렇게 이제 옛날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해마루푸드 서비스, 맘스터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실적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좀 더 업그레이드, 밸류업도 가능할 것이다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SNU. 요게 이제 일본의 도끼사라고 해서 요게 이제 증착장비 관련 디스플레이 납품이 상당히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막장비 증착장비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SNU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갈 시점이라고 보고 이 SNU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반등이 조금 올라오면서 뭐랄까요 조금은 안도랠리가 좀 형성했다고 하나 오늘 시장이 상대 선방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좋지 않았거든요. 요즘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또 오늘 이렇게 또 오르면 조금 마음이 급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조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주가라는 게 급하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막 쫓아가다 보면 이게 항상 원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흥분된 상황에서는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은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를 해줘야지만 좀 더 주식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이 올랐던 만큼 또 미국장이 또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면서 항상
평균심을 유지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한 최근의 시장의 움직임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